안녕하세요. 62교구 이재복 안수 집사입니다. 저의 교회 생활은 아들의 출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저에게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은 주님의 은혜보다는 현대의학의 혜택, 그 이하도 이상 거 아니었기에 교회 생활은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한 채 교회의 문턱만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때 발병하여 고질병이 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었고 극심한 통증에 잠이 깨어 이른 아침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피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고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날의 아침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절망이 감사로 반전하는 완전한 아침이었습니다. 통증과 마비도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예전과 같이 입원 약물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섬기는 카리스 찬양 단원으로 봉사를 시작하였고 이제는 주한청년부 사역과 교구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 찬양 봉사는 내려놓았지만 주님을 찬양했던 지난 시간은 나의 영이 살아나는 또 다른 감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주한청년들을 보며 그 옛날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들 가운데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랜 공백을 깨고 영청지 훈련학교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초대되고 숨통이 트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 선교국 새터민 교구 이윤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우리 가족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를 전하려 합니다. 올해 초 저는 탈모로 인하여 온 머리가 전부 빠지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잘한다는 서울 강남병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니 이런 탈모는 처음이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석 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살이에 더 치우쳐 살던 저의 남편이 하루에 몇 시간씩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또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 수 없는 주님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식 세 명을 잘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던 저의 남편은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바램보다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저의 빠지기 전 머리보다 몇 배 더 전 머리를 주셨습니다. 북한의 어두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